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 선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오늘 다룰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불임의 원인이 엽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신 준비를 할때 엽산이랑 철분제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엽산이 불임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과연 도대체 모든 병원과 모든 약국과 모든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엽산이 어떻게 불임의 원인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난임이나 불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엽산이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B9이죠. 근데 엽산은 사람이 대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한 전체 인구의 반 정도는 엽산을 몸에서 활성용으로 전환을 잘못 시킵니다. 그래서 엽산은 먹는다고 해서 다 몸에서 대사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엽산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1세대 엽산은 천연 엽산이에요. 보통 음식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열과 빛에 취약해서 조리 과정 중에 거의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고 개개인마다 생체 이용률이 다 달라요. 그래서 1세대 엽산은 천연 엽산. 그래서 당연히 1세대 엽산은 먹었을 때 몸에서 잘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2세대 엽산은 폴릭 애시드, 합성 엽산입니다. 합성 엽산. 보통 그 합성 엽산은 처방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펄산정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MTX, 메토트렉타이트 뭐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은 펄산정 같은 약을 처방받습니다. 합성 엽산을 받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산부인과에서 받는 분들도 계시고. 2세대는 이제 합성 엽산인데, 이거마저도 개개인마다 생체 이용률이 다르고, 중요한 거는 몸에서 언메타볼라이즈드 폴릭애시드로 충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대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언메타볼라이즈드 폴릭애시드라는 말은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요게 많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3세대 엽산은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 엽산 칼슘입니다. 활성형 엽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대사되지 않은 그런 엽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2세대까지는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3세대부터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4세대가 또 있어요. 4세대는 커트라폴릭이라고 해서, 카드라폴릭, L5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 글루코사민 솔트라고 해서, 이름이 길죠. 이거는 가장 활성형 엽산인데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고 즉각적인 생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세대 엽산이 사실 가장 좋은 엽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엽산은 전부 다 같은 엽산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엽산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 그걸 알려고 그러면은 MTHFR이라는 혈액 검사를 합니다. 검사비가 한 6만 원 정도 들죠. 일종의 그 유전자 검사인데, 그 검사에서 엽산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반이 나오죠, 전 인구에. 그래서 진료실에 제가 그 검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거기서 엽산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이 만약 임신 준비하는 분이다, 아니면 임산부다, 뭐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분들이 3세대나 4세대 엽산을 드시지 않고 1, 2세대 엽산만 드셨을 때 습관성 유산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습관성 유산 환자에서 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MTHFR 유전자 변이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가끔 불임이나 난임 환자를 치료하는데, 난임 클리닉에 다녀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검사는 받아보시질 않으셨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학 문제 풀기 전에 덧셈뺄셈 말고 구구단 하는 식으로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검사를 산부인과에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검사 받은 내용도 없고. 그래서 MTHFR 유전자 변이는 C로 시작하는 C677과 A로 시작하는 A1298 두 군데에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둘 중에 한 군데라도 돌연변이가 있으면 엽산은 물론 피ridoxin, B6, B12, 코발라민 대사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혈중에 호머시스테인 농도가 급증하죠. 호머시스테인은 올라가면은 몸에 염증도 올리고 해독도 안 되고 혈관 질환, 뇌경색, 혈관성 치매, 심혈관 질환 이런 거 위험 인자죠. 그래서 이런 데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이 합성 엽산만 먹게 되거나 그냥 천연 엽산 만 드시게 되면 임신 초기에 육모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형성이 저해가 돼서 유산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유산을 왜 했는지 모르는 거죠. 나는 하란 대로 잘 했는데 유산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또 임신을 하면은 또 유산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몸에서 엽산을 대사하는 MTHFR 변이를 아는 거가 중요하고, 제품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사되지 않은 천연엽산, 합성엽산의 unmetabolized folic acid, 이게 논문을 찾아보면은 이게 몸에서 많이 돌아다닐수록 생길 수 있는 게 일단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 제가 이 대사가 심하게 안 돼서 정말 인지 기능이 정말 저하되신 분들을 진료실에서 아주 드물게 보는데요. 요 대사를 교정시켜주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십니다.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병원에서 뵈면은 완전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영혼이 바뀐 것 같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40, 50, 막 70 이렇게 나오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주 심한 엽산 유전자 변이 이걸 교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아이들은 똑똑해지고 자폐증이나 과잉 행동 이런 것도 좋아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 거라든지 대화할 때 또렷함, 명료함 이런 것들이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어떤 영화 보면은 약을 먹으면 갑자기 사람이 IQ가 막 올라가고 갑자기 똑똑한 사람 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해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거를 모르고 사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도대체 나한테 뭐를 했길래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달라진 걸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unmetabolized folic acid, 대사되지 않는 엽산을 몸에서 감소시키고 메틸레이션 대사가 되게 만들고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높은 대사되지 않는 엽산은 면역 기능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임신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들은 다 이제 논문에서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임신 초기에 97%의 여성에서 혈액에서 대사되지 않은 엽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여성들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모르고 합성엽산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활성형 엽산을 잘 안 먹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엽산을 잘 골라서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일단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유산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문, 2017년 논문을 보면은 몸에 그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높아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엽산을 많이 먹었을 때 올라가죠. 그러니까 많이 먹었는데 대사가 안 되는 거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NK세포라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는 세포가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셀, 암세포도 죽이고 면역을 올리는 세포인데 얘들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암 환자가 이런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NK세포 수가 올라가지가 않고 얘네들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에 좋다는 여러 가지 사포닌이나 뭐 베타글루칸이나 뭐 후콜단이나 뭐 이런 걸 먹는데도 NK세포가 활성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과도한 비활성형 합성엽산을 먹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이런 면역 기능의 장애와 유산 임신 문제인데 면역 기능의 장애는 심지어 종양 유발까지 이룰 수가 있고 백혈병, 전립선 암과도 관련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를 보면은 대장암을 앓았었던 환자들에게 합성엽산, 그러니까 활성형이 아닌 그냥 비활성형 엽산 1mg을 보충제로 제공했더니 3에서 5년 후에 침습성 대장 용종의 위험이 6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장 용종이 생겨서 이걸 예방하려고 종합면역제를 먹는데 그 안에 들어간 엽산이 비활성형 엽산이다 라고 하면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이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더 많이 생겨서 또 용종이 생길 수 있고 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유산 문제를 보면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22명에게 이분들은 다 유산을 반복하는 분이었어요. 하루에 800 마이크로그램의 활성형 엽산 5-methyl tetrahydrofolic acid를 복용하게 했더니 두세 달 만에 100%가 임신에 성공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에서 5년간 불임 커플 30명을 대상으로 이 커플들은 어떻게 뽑혔냐면 두 커플 중에 한 사람은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5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의 활성형 엽산을 복용하게 했더니 30쌍의 부부 중에 27쌍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임신에 이 활성형 엽산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잘 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나온 또 다른 논문을 보면은 비활성형 엽산을 고용량으로 임산부가 섭취했더니 태어난 아이들의 정신 발달력이 저하됐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정신 발달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기사 같은 데서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비타민 B12 결핍 같은 걸로 악성 분열을 앓는 분들, 아니면 어떤 신경염을 앓는 분들, 기억력 장애를 심하게 앓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B12 부족에 의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B692는 서로 시너지 작용하기 때문에 B12 의존성 질환이나 증상이 있는 분들이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활성엽산을 먹었을 때 임산부 몸속에 이런 비활성엽산 대사물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MTH발 유전자 변이에 의한 대사질환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암, 자가면역, 치매, 만성피로, 그 다음에 자폐증, ADHD,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혈관성 치매, 우울증, 뭐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의 이 활성엽산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전엽산 제제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량은 한 400마이크로그램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드시고 제품이 나오는데요. 2세대 엽산, 비활성엽산이죠. 뭐 유전자 변이가 없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변이가 있는 분들은 200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 시부터 몸에서 대사되지 않는 엽산이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400의 반 용량에서부터 측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활성엽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판 중인 임산부 엽산 영양제를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직구하는 제품인데 그냥 합성엽산이었고, 또 이 회사에서 나온 800마이크롬 들어가 있는 엽산제제도 보니까 합성엽산이었고요. 보통 임산부 종합영양제라고 해서 나와있는 종합영양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그런 제품인데, 여기도 합성엽산으로만 4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전용이라고 써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임산부 전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 나온 엽산을 또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천연엽산 1세대 플러스 합성엽산 2세대, 그러니까 전혀 활성염이 아닌 엽산만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대기업에서 나온 그런 엽산도 철분과 엽산을 함께 플러스한 이런 제품, 여성용 엽산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비활성염 엽산이었습니다. 2세대 엽산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온 전용 엽산 제제가 봤더니 1세대 5%, 2세대 95%, 그러니까 엽산이 1, 2세대니까 전부 다 비활성염 엽산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큰 회사에서 나온다, 제약회사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연을 막 강조하는 어떤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도 보니까 그냥 비활성염 엽산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천연을 강조해서, 사실 엽산에서는 천연 엽산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광고를 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임신 때 엽산 복용량을 갖다가 비활성염 엽산은 뭐 400에서 800 이 정도로 잡고 있는데, 활성염 엽산은 1000 마이크로그램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신이 잘 안 되고,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에 결혼도 늦게 하고, 그래서 아기가 귀하고 한데 똑똑한 아기 낳고 싶고,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 부부 사이에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길은 간단한 유전자 변이로 인한 딱 영양소 한 가지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기운 내시고 다들 건강한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